거든요. 카릴리라고 하는 선수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그것에 좀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 앞에 그러니까 일제라고 붙었군요. 네, 네 그렇죠. 사실 이런 일본 언론들 잠깐만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것은 좀 경기 시작 전인데요. 지금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히스힐링을 좀 심리적으로 건드린 것 같은데요. 인사를 했나요? 입술로 인사를 했습니다. 아, 지금 그 레프리가 불러들여서요. 그 네. 상황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얼굴 마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상대 선수에 대한 주의나 여러 가지 부분의 주의사항을 내는데 눈싸움을 하다 말고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. 했어요 네. 자신 히스힐링 선수 제가 갑자기 나한테 키스를 했어라고 이렇게 그 자신이 때린 이유를 이렇게 네.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상대를 공격을 하면 안 되죠. 나는 게이가 아니다. 네. 이거 호모섹슈얼.